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네, 시티즈 스카이라인 완전 정복하기. 말 그대로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라이너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완전 정복. 네, 졸업반입니다. 졸업반 여러분들, 졸업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진행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82%고 요거는 비워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더 지어주고, 네, 아예 애초에 두 개 더 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돌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가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점을 많이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상점을 일단 늘려줘요. 상점 늘려주고, 네, 수요만 보고서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네, 여기요. 업그레이드, 애들 시끄럽지 않게. 업그레이드. 그런 애들은 시끄럽지 않죠, 더 이상. 네, 이렇게 하면서 18,800명.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오, 여기 거의 가득 찼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득 찼을 때 하나를 더 놔주고요. 왜냐면 농업도 우린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와, 이런, 이러면 이쪽 연결은 포기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주거 소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늘려줍니다. 아, 어차피 업그레이드 할 거면 처음부터 비싼 걸로 할 거. 네, 됐고요. 그다음에 중형도로 이걸로 그거 주고요. 그리고 바로 집을 늘려 주는 거죠. 인구는 미칠 듯이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요. 바로 이것이죠. 여기는 유기농이라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오염도 안 돼요. 왜냐면 유기농이니까. 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인구수 19,240명. 엄청납니다. 진짜 대단해요. 자, 약간의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교육받은 근로자가 좀 부족하다, 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쓰레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큰 문제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어차피 다 해결될 거고요. 요 바깥쪽에 여전히 조금은 막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차피 저것도 해결 가능하고요. 지금은 저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걸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네, 막히지 않았죠? 91%, 89%. 네, 쓰레기는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늘려주세요. 미리미리 꼭 필요합니다. 자, 19,580명.
이게 뭐가 망한 거야? 의류점? 자, 소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아하, 물이 안 들어와. 상점 다 늘려주고. 이것이 19,758명입니다. 네, 지금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좀 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차근차근 있다 보면 다 진행이 돼요. 소음이 좀 커서 얘네들이 좀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업 수요. 네. 상업 수요만 잘 정리를 해주고 이 농장 근처에도 상점은 있어야 농사꾼들이 뭘 팔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마찬가지 길을 지어줄 건데. 오, 넓고 큰 도시 인구 2만 명. 태양열 발전소.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 약간 잘못 지은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중간이 비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갑시다. 아닌데요? 맞죠? 어, 그래도 중간에 비게 돼 있구나. 아쉽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주고요. 많은 것을 늘려줍니다. 어, 3배로 빠르게 하고요. 자,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도시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을 상태 한번 봅니다. 전력 조금 모자라고요. 물 조금 모자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뭐냐, 첫 번째. 이제 급수탑은 여기에서 급수를 하자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어줘요. 여기에 그냥 이어주면 돼요. 자, 이러면 됐고요. 그럼 물은 어느 정도 네, 급수 관리 좀 늘어났죠? 네, 하수는 여기로 계속해서 벌어주면 됩니다. 하수는 끊임없이 이쪽에서 버린다는 거. 아파요? 어, 아플 리가 없는데? 어, 왜 아파? 왜? 아, 소음공해. 소음공해가 왜 심하지? 왜 하나도 안 아픈데 너만 아프니? 여기 안 해줘서 아프구나. 그지? 그런 것 같은데요? 저절로 나을 겁니다.
소음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저절로 나을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아직 병원은, 진료소는 전 말하고 싶네요. 시기상조라고. 아직은 그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슬슬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아, 진료소도 안 아프죠, 이제? 이제 안 아프죠. 네, 안 아픕니다. 자, 안 아파졌어요, 다시. 핵심은 이겁니다. 애들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대중교통을 좀 봅니다. 버스를 400명이 타고 있어요. 400명이 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버스 정류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노선을, 사람 죽었어. 큰일 났어. 노선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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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자, 드디어 세 번째 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버스. 자, 세 번째 버스 노선. 굉장히 넓은 버스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가서 버스의 숫자 한번 볼까요? 교통, 대중교통. 더 많은 수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네. 자, 일단 전기가 모자라게 됐는데요. 전기는 댐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인생 태양열이죠. 그럼요. 뭐냐, 바로, 잠깐만요. 태양열. 소음공해가 좀 있어요. 원자력. 수력. 급류 부분은 저 아래쪽입니다. 저 아래쪽에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아무튼, 태양열을 만들 거니까, 소음공해 살짝 있는 물건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태양열 공해가 좀 있으니까 그냥 뭐 여기쯤 하나 만들어도 엄청 비싸다. 네, 하지만 돌려보면요, 전기가 엄청 남아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열의 힘. 쓰레기 수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왜죠? 아, 여기 꽉 찼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쓰레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 여기 아픈 애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이다. 아, 정말. 아, 병원 하나 지어줘야 되나, 이거?
아닌데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닌데.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합시다. 소음 공해 때문에 좀 아픈데 좋아요. 그러면 네, 병원을 지어줄 테니 나도 조건이 있어. 병원을 큰맘 먹고 시장인 내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시장이 드디어 병원을 짓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바로 병원을 지어줄 테니 세금을 올리겠습니다. 괜찮잖아. 이제 병원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세금은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아픈 사람 없었어. 좋아. 조금 유예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봐줄게요. 아직 사람들이 괜찮은 듯 하니 네, 봐주겠습니다. 뭐 아직은 괜찮은 듯 하니까요. 자, 일단 혐오시설 좀 지을건데, 혐오시설을 완전 동떨어진 데 지어야 되는데, 네, 혐오시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쓰레기 매립지인데요. 쓰레기 매립지 뭐 이렇게 짓지? 그래서 요 라인에다가 쓰레기 매립지 하나 지어두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고요. 자, 조금만 더 아파봐. 내가 확 병원을 짓는 수가 있어. 내가 병원을 짓길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이 친구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 더 태웁니다. 전기도 생산하고 태울 수도 있고 좋죠? 하나는 운영하고요. 여기도 꽉 차버렸네. 비워. 자, 또다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지워줍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잘못 지었네요. 이게 아니었죠. 이거였죠.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고, 자, 아직 우리 교육에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그쵸, 아직도 교육에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뭐 일단은 상업을 계속 늘려주고요. 교육을 이제 슬슬 신경쓰는 지역이 이 뒷지역에서 생겨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역을 늘려만 줍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대규모 거주지로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구역을 늘리기만 해요.
길부터 다 완성하자. 좋아. 돈이 없어. 아쉽다. 자, 그 다음에 대출 좀 봅니다. 어? 오, 대출 엄청 센 거 하나 할 수 있다. 저 이자 15%짜리야. 이자 15%는 좀 세지.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서 저렇게 이자 센 대출을 할 필요는 없어요. 15%면은 진짜 너무한 거죠. 15%는 진짜 세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15%. 진짜 만약에 15%의 이자는 진짜 너무 너무 세죠. 저건. 네. 좀 과한 세율, 과한 이자예요. 고리예요. 고리. 고리고리. 어, 여기 됐군요. 옮겨 비우기. 설마? 생선튀김 공장 좋은데. 이게 뭐야? 얘들 왜? 근로자가 부족해? 근로자가 부족해. 애들이 슬슬 교육을 받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 여기 불이 너무 많이 났는데 괜찮아요. 일단은 지워주고. 농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네. 신기하네. 전 몰랐어요. 농장에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줄은 진짜 몰랐어요. 물이 안 들어와. 이게 다 돈인데. 얘네들 시장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네요. 자, 22,221명이었습니다. 슬슬 교육받지. 어, 근데 일자리 다시 다 채워주고 있네요. 아니네, 계속 근로자가 부족하네.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교육받지 못한 근로자가 필요한데. 예, 학교들이 있어서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곤란한 일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랫동네 계획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공업단지를 어차피 더 키울 게 아니라면 긴급 아랫동네 요걸로 가야 되는데. 어, 뭐냐? 쓰레기 왜 이렇게 쌓이지? 어, 우리들의 쓰레기 처리 속도 느리지 않는데? 근로자가 부족해서. 자, 지금 근로자가 부족해서 건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망하면 좀 곤란해요. 그동안 정말 잘 나가던 이 곳이 망하게 됐어요. 왜냐? 인구수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 행복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인구수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산업행복도가 높은데 인구를 보면. 아, 교육. 교육 어딨지? 바람. 건물 수준. 소음공해. 일단 교육. 교육을 보면, 어, 교육받지 못한 근로자가 훨씬 많은데. 74%인데? 근데 왜 근로자가 부족하지? 인구수가 저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네, 그런 단순한 상황이라면 뭐 걱정할 거 없겠죠.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이걸 늘려주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넘어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교통을 정리하려면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목표가 이쪽에서 여기서 농업을 했고요, 저 건너편에서 이제 석유산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이제 그걸 시작할 거예요. 사무실을 시작할 건데, 교육과 사무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아래쪽을 먼저 시작하느냐, 윗동네냐 아랫동네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윗동네냐 아랫동네냐, 윗동네 아랫동네, 아랫동네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아랫동네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랫동네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댐을 만들 거고 뭐 그럴 거기 때문에, 게다가 보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 공업단지에 주거하는, 공업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오염도를 좀 체크를 합니다. 오염 어딨지? 오염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금방 바로 옆은 오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이렇게 끊어요. 네, 대략 끊고 대략적으로 철도길도 있기 때문에 철도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네, 요정도? 요정도, 네, 요정도로 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는 제일 좋은 거, 얘네 제일 좋은 거, 바로 출근 가능, 이게 제일 좋죠. 출퇴근 거의 완전 정복, 출퇴근 완전 문제 없음, 거의 이 정도면 뭐 엄청난 출퇴근 능력이거든요. 네, 완벽하게 계획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 여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석유산업, 저 넘어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속도로 연결도 좋아. 와, 난리 난다. 와, 여기 지금 철도도 만들 수 있어. 잠깐만요, 기차에서 이거 화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화물열차. 자, 화물열차. 근데 화물열차는 꼭 여기서 안 받아도 돼요. 이 넘어서에서 받아가지고 이 강을 건너면서 공급을 해도 되거든요, 화물을.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여기는 일단은 고속도로와의 연결만 신경을 써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나오는 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약간 올라가서 들어가면 돼요. 네, 이렇게 이러면 나오는 거고, 나가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죠. 나가서 이렇게 가주면 되죠. 이러면 길 연결 다 된 거고요. 적어도 들어오고 나가고 요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됐어. 다른 건 이제 하지 말고. 근데 여기 물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좀 연결을 해줄 건데,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대출을 땡깁니다. 땡기고 요거 하나는 상환을 해요. 나중을 위해서 이것들은 상환을 해놔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공사를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좋아, 아주 본격적이야. 됐어. 이 정도로 해준 다음에 이제 길을 놓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저의 완벽한 계획을. 일단은 좋은 길로 놔줄게. 좋은 길로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중형 좋은 길로 한번 또 자르고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또 소형 좋은 길로 또 잘라요. 도로에 모든 걸 투자해. 제가 볼 때 중형 길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됐어. 가운데 넓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은 상업. 상업은 항상 도시 근처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은 도시를 둘러싸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상업은 이렇게. 방금 잘못 놨어요. 집을 놔야 하는 곳에 상업을 놨습니다. 여기 고밀도로 쭉쭉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는 작업을 안 했는데요. 가르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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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르고요. 네, 마찬가지. 좋아, 대박이야. 자, 이거 지금 대박 났어요. 여기 길 너무 이뻐. 지금 밤이라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너무 잘 만들었어. 난리 났죠 지금. 어? 주거 수요도 난리 났죠. 자, 물이 없어요. 물은 이렇게. 여기 전기가 한 통에 전기 요걸로 놔줘. 이렇게. 얘들만을 위한 전기 생산 됐어. 됐어. 연결해. 연결. 연결. 자, 됐어요. 다시 돌리고요. 네, 물 부족 다 해결되고. 자, 살고 싶, 아, 여기도 아직 다 안 지었구나. 어, 이런. 아직 여기도 다 안 했어? 여기도 다 해요. 난 여기가 완벽한 줄 알고 그쪽을 시작을 했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됐고요.
됐다. 모든 게 다 끝났고 이쪽 전기 안 통해. 당연히 안 통하죠? 네, 별거 없습니다. 전기 어딨어? 요걸로 살짝 끌어가면 전기 통하죠. 네,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면 무조건 통하죠. 물은 왜? 급수도 하수도 남아도는데? 하수는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자, 지금 완벽해요. 완벽해! 새로 온 곳에 아, 소방본부를 지어주고 싶지만 일단 소방서. 아, 소방본부 여기 하나 멋지게 하나 들어갈까? 여기 소방본부 딱 있으면 한 방이 끝나는데. 그래, 끝내자. 소방본부 한 방이 끝내요. 돈 좀 들텐데 한 방에 끝내. 소방본부. 그 다음에 여기를 위해서 경찰 너무 머니까 경찰. 난리 났다. 세상에. 이거 어떡합니까? 와. 24,000명. 아, 이게 안 닿았어. 어쩐지 물이 안 통하더라. 그렇습니다. 전기는 자꾸 모자라다고 할 텐데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제가 볼 땐 이쪽 라인도 대박 났어요. 가운데 공업 단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동네는 계속해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여기 소방 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공업단지가 더 들어오고 싶고 더 장사를 하고 싶을 거예요. 오,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꿈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왕 하는 거 화물 열차 터미널을 마련하고 싶거든요. 돈이 없네요. 야, 이 돈이 많이 필요하네. 자, 됐어요. 24,392명입니다. 네.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좀 다니게. 아, 지하철 한번 갈까? 지하철 한번 가야 되나? 아직 아닌가? 야, 이 지하철 이거. 아, 고민되네요. 이 지하철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지하철 근데 어차피 할 거예요. 지하철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하죠. 네,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돈이 없어. 돈 엄청 필요하다.
와, 지하철 진짜. 제가 일단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이야. 쓰레기가 쌓인, 아, 그동안 쓰레기 생각을 또안 했네. 자, 아무튼 지하철 공사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됐습니다. 지하철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요. 기존 지역에 짓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어차피 저쪽이 이제 사무지역으로 나아갈 때, 사무지역에는 꼭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24,725명이, 735명이 돼 있습니다. 자, 봐봐요. 대중교통에 이렇게 보면, 슬슬, 대중교통 버스는 아무리 좋아도 버스를 500명밖에 못 타요. 네. 500명밖에 못 타는데 지하철은 더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